여기도 위에 되게 많이 빌던 집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빌던 집이라고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물가에 살았어요? 지금은 제가 바닷가 앞이니까 아니, 지금 말고, 엄마 뭐 바다. 아니요. 아니에요. 네. 할머니는. 아빠 고향이 남지시니까 그 강가. 강가예요? 예. 얘는 많이 빌었던 집은 맞다. 진짜 맞아요.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이 많이 비셨던 집안 이거는 일단 두고 일단 많이 빌었다고 일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할머니 기운이 제일 많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가 내리세요. 그럼 내리시니까. 시가 쪽이요? 아니면 저 친정이요? 지금 그 이름을 본인 이름밖에 안 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친정. 네네네네네. 안 넣어놔서 에에. 그러면은 성만 주세요. 노. 몇 년생이에요? 68이에요. 8살. 표현을 하자면 신랑 쪽은 벌이 내려 벌이 벌전이 다 달라요. 기운이 아예 달라요. 지금 언니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이름 제일 먼저 넣어갖고 그쪽을 정했을 때는 그냥 많이 비른 게 온화해요. 기운 자체가 온화한데 여기는 우악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우악하고 들어오시는 그 기운이 어른들의 기운이거든요. 윗대 어른들인데 좀 노예 계세요. 바다 좀 많이 나 계신다.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언니한테 나는 게 아니고, 언니한테 나는 게이 아니에요. 집안에. 언니한테 못 때문에 화가 날 겁니까? 언니한테 나는 게 아니고. 언니한테 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잘 괜찮아요? 네, 뭐 괜찮아요? 지금 조금 떨어져서 지내 남편이 서울 쪽에 이제 일을 한다고 그럼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네. 올라왔어요. 네,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얼마나 되셨어? 떨어지신 지. 올초 2월에 올라갔어요. 네. 주말 부부인 거예요? 아니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번 정도. 좋네. 3대가 덕을 쌓아야 할수 있다는.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봐요. 왜냐면은 언니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언니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 맞추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참 점잖하고 모르겠어요. 막 이제 살면 살수록 어렵다. 점잖은 거 하고 네. 요렇죠. 그냥. 그렇다고 뭐 저한테 화도 안 내고 소리도 안 지르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맞추고 그치 사는 게 그러니까 그게 더더 무서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더 어려워. 더 무섭고 차라리 뭐 성질을 내면 아 그래서 화나나 보다 하는데 좀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 살수록 그러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저 멋대로 갖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도 뭐 아무렇지 않겠지. 저렇게 해도 아무 근데 이제 제가 살면 살수록 아, 저 사람 말이 없지만 내에 대한 평가를 이미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버리고 자기가 체념할 거 체념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런 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무섭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추기 어려워 사실. 그냥
말이 없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결국 언니 눈에도 한결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네네. 이거를 진짜 진짜 한결같이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렵지. 근데 이분도 진짜 대다.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얘기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대충 야. 살고 싫은 거뭐안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하니까 힘들게 열이 산다. 확 올라와요. 힘들게 자기도 그래요. 자기가 참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거죠. 지금 갱년기신가? 그렇죠. 예. 와, 열이 나 죽겠네, 지금. 막 표출도 하고 싶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그렇게 지금 막 스트레스를 못 풀고 사는 것 눌리는 거거든요. 같아요. 예. 눌리니까 안으로 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왜 가지도 못해. 예, 못해요. 성격이 성격이. 못해요, 예. 그렇게. 얼마나 떨어져 계실 생각이신 건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뭐라고 해야 돼서 당분간은 남편이 부산 쪽에 뭐 일을 사업을 하고 내려올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다 그다음에 애들도 이제 서울로 또 올라갈 거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예. 아이고. 그냥 언니도 굉장히 희생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막 챙기고 이렇게 사신 거보다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나이 드신 거야. 요 나이 드셨는데 이제 지금 조금 편해요, 사실. 근데 지금 남편이 갱년기거든? 나이로 보고 이렇게 할 때. 근데 나는 언니 나이 아직, 언니도 이제 갱년기는 올 나이도 되겠다. 언니도 싹 갱년기 같아요. 네. 굉장히 오는 것 어, 같아. 갱년기 같아.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정이 안 돼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쵸. 안정이 안 돼. 지금 뭐 하셔요? 이제 음식점이요. 음식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될듯말 듯한데 내놓으셨어요? 네네네 얼마나 되셨어? 뭐 내놓은 지는 1년이 안 넘었는데 나가? 아니 전화 오고 뭐 그러다 또 말고 이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요전에도 뭐 저도 여기 말고도 뭐 다른 데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 초만 해도 2, 3월에 금방 나간다. 또 지나고 나서 안 맞아서 다른 데 보면 올 10월은 틀림없이 나간다. 근데 지금 벌써 10월이 다 돼가니까. 예, 뭐, 장담한다고 뭐 그러더라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아니, 아니, 그래서 뭐 그렇게 상담만 하신 거 아니면은 그거 나가게 하기 위한 무슨 일을 하셨어? 그건 안 하고요. 아니고. 사실상 문서에 막힘은 있거든요? 막힌다고요? 문서에 막힘, 문서가 지금 이동이 문서가 안 되고, 그거는 있어요. 그러한 기운은 있어. 지금 아까 뭐, 내놓으신 지 얼마 되셨냐 물어봤을 때 1년 정도라 하셨잖아요. 근데 오래 나가느냐, 저는 이거 쉽지 않다 나오거든. 쉽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더 해야 되나요? 어느 동네 있어요? 해운대요.
언니 여기 운영하고 건강 괜찮아요? 이제는 뭐 그냥 이골이 낫다가 맞죠 표현이. 온 만신이 다 아파지. 뭐 어깨 뭐안 아픈 데가 없어. 얼마나 하셨는데? 5년 넘고 해수로는 6년 차? 6년째. 6년차인데 5년째는 이제 내놓으신 거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제 작년에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또 마음이 제가 또막 워낙에 정성들여 한 거다 보니까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 또 사람 마음이 또 아깝고 조금만 더 하면 잘될것 같고 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껏 했는데 아니면 좀 다른 데더 크게 해볼까? 아니면 뭐좀 메뉴를 바꿔볼까? 별 생각을 끊이지 않는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터가 있잖아요. 네. 이 예지가 난 터가 아니에요. 터가 엄청 세요. 더센 걸로 좀. 터가 엄청 세. 빌고 들어가셨어요, 터에, 터 하실 때. 네. 저는 저 나름으로는 그래도 터시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끔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나름 그래도 또 초하루 아니면 뭐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막걸리 술도 뜨고, 치고, 예. 뭐, 금전적으로 언니가 거기서 버시고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몸은 다 망가지셨어요. 그 뭐, 4, 5년 세월에, 그, 한 10년, 15년에 들 골병이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센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견딜 만한 터는 못 되는 거예요. 그 빌고 들어가셨다고 해도 비실 때 쳐야 될게 있을 건데 쳐내야 될 거, 그런 거를 제대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잘 해결을 봤어도 제일 처음에 하실 때 대박을 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니가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 터신께서 그래도 날 조금 예쁘게 보셔서 이만큼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시거든요. 언니 정성 아세요? 정성은 아셔요. 그런데 이 가게가 진짜 쉽게 빠질 가게는 아니에요. 그 누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언니가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안 하고 싶었죠. 그렇죠. 그죠?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털을 제대로 빌어서 언니가 했으면 좋겠어요. 털을 제대로 빌어서. 언니가 지금 머릿속으로도 아까도 그렇게 얘기한, 크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면 미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 옛날처럼은 아니지. 그 세월 동안에. 근데, 털을 빌어서 언니가 제대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빌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개다 빌어야 돼. 안 팔려요. 이게, 이 앞에까지 오거든요? 보기는 봐. 못 물어. 못 잡아. 아니, 소문에 의하면 탐을 많이 낸다고는 다 들리는데. 아유, 안 쉬워요. 어떤 누가 와서 앉겠어요, 거기. 힘들어. 진짜로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 명의가 지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했죠. 남편이 운기 자체가 지금 사주하고 이름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느껴지는 걸로는 기운이 있잖아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딸려요. 남편의 기운이, 그러니까 운이라고 표현할게요. 운이 내가 뭐 8, 90%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면 재작년부터는 70%, 60%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계신 데다가 지금 삼재예요. 남편도 저도 다 삼지니까.
저도 3초. 응, 3초 아닌데. 언니 49이잖아요. 8이죠. 70. 아, 잘못 적었다. 오늘 오시는 손님들 전부 삼재가. 진짜. 전부. 이거 무시 못해요. 그쵸. 예. 이 바람을 무시를 못해. 무시를 못하는데 요 기운이 굉장한데다가 그리고 언니가 지금 삼재죠. 삼재에다가 언니 내년에 아홉수 삼재거든. 내 언니 진짜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언니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본인. 근데 지금 제일 힘들어요, 저.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네. 건강으로 쳐요. 건강으로. 건강으로 쳐. 돈은 내가 어떻게 해도 만지려고 하면 만져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살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 지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뭐 남편은 이게... 어때요 지금? 신랑도 지금 힘들죠. 예. 신랑 기운 하락된 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 그냥 3년, 2,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남편의 기운을 많이 따라와요. 남편의 기운을 많이 따라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또 그것도 있다. 언니네는 아, 머리 아파. 근데 언니도 고집 진짜 세네. 세시다 고집이. 집안으로 많이 진짜로 빌던 집이고 여기는 공을 들이는 만큼 와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본인이 숨이 목구멍까지 찼을 때 한다. 숨이 목구멍까지 찼을 때. 할머니가 웃으신다. 아우 머리야. 돈은 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네네, 네네. 돈은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살면서 이만큼까지 힘든 이유가 아니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안 하고 싶고 저거를 이제 뭐 처리를 하시려고 해도 더해서 해야 돼. 저 정말 길어봐야 한두 달이 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방이 좀 이렇게 또 받쳐주면 제가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방 직원이요. 근데 지금 제가 주방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직원이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진다기보다 이렇게 이제 들여놓으면 제대로는 못하죠. 근데 제가 오픈했을 때 맨 처음 있었던 그 베트남 애가 있었는데 걔가 요학전에 추석이라고 왔더라고요. 연락이. 근데 걔 뭐하니? 그랬더니 예전에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냥 뭐 그런 현장에 다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 팀끼리. 그래서 제가 또 요즘 생각은 쟤만 오면 또 할만한데 쟤만 있으면 되는데. 남편이 어디 현장 쪽으로 다녀요? 아니요. 뭐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쪽. 예. 그럼 어디 막 보러 다니고. 그렇죠. 예. 막 현장이나 예, 이런 데도 보러 다니시겠네. 네네네. 남편 혹시 조심하셔야 되겠다. 사고. 네. 올해요. 올해네. 올해. 네. 부동산 하시면은 뭐 새 아파트 이런 것도 보러 가고 뭐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럼 그런 거 현장이잖아 다. 그죠.
이 머리를 잡고 이런 것보다 사고, 사고수. 네. 말씀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조심하시면. 근데 이게 잘 새겨 들으셔야 될 텐데, 요러시다면서요. 네. 요러신 분은 본인만 믿습니다. 맞아. 날 믿으시는 분이거든. 네. 그 누가 얘기해도 나만 믿습니다. 네네. 내가 맞다 안 맞고 아니라면 아닌데, 안 좋네. 예를 들면 어디 뭐 현장이나 아파트 같은 거 만약에 뭐다 짓고 지어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러 가시거나 한다는 그런 일이 있거나 하면 안전모라도 쓰시고, 아까 머리 너무 아팠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안전모 같은 거 꼭 쓰시라고 전해주시고요. 네. 좀 챙겨주세요. 통화를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의 기운을 많이 따라가는데 지금 남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안 좋으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둘다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떨어지신 거는 잘하셨어요. 조금 나으세요. 언니도 그렇고. 뭐 단돌이는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 무언가. 뭐꼭 가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꼭 굿이 문제가 아니고요. 뭘 단돌이를 좀 쳐놔야 될것 같은 생각. 이게 뭔가 막 언니도 건강이거든요. 언니는 건강으로 치는데. 언니 어디 아팠어요? 지병 앓은 거 있어? 없어요? 그냥 어깨하고 이런 팔꿈치. 건강인데 남편은 사고야. 사고. 응, 진짜 조심해야 돼. 이달에. 이달이죠. 이달이면은, 지금 9월 6일이야. 6일이면. 9월. 이달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하세요.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1012요. 음력? 예. 많이 잃었어요? 그쵸, 지금 많이 잃었어? 까먹었죠, 예. 한 5년 동안에 많이 많이 잃었어. 까먹었죠. 그동안 본거다 거의 다 까먹은 것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같아요. 그쵸,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시기는 했는데, 그 운하고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너무 하락세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뭐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 당겨주는 기운이 굉장하면 뭘 해도 돼요. 근데 운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때 내가 무언가 시작을 새로 한들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실 텐데 내가 노력한 거에 반해 결과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열흙수도 난또 얘기하니까. 와, 이제 갱년기 맞네. 더워. 그리고 속에 화가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이게 표출을 못 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는 속 안에서 이제 화가 누적이 된 거거든요. 이게 좀 풀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안된 거. 지금 자존감도 다 떨어져 있고 사람이 이제 뭐 스스로가 이제 바닥을 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있으셨나 봐요. 예, 워낙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랬다가 지금 상황에 와 놓으니까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해서 그만큼 이루셨는데 한순간이었단다. 지금은 돈을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먼저 돌보시고요. 그런 단계, 그런 거를 챙기셔야 될 때예요. 지금 돈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셨다가는 큰일 나요.